시윤이는 오늘 청소를 끝내고 갈 수 있을지 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말도 없었지만 표정도 없어요. 지금 표정도 없어요 지금. 아니 집을 어지럽히려고 했지 이렇게 집을 쏟아버리라고 하진 않았는데. 아 그래도 제가 조금 더 하려다가 참았어요 이게. 네? 클레버. 안녕 클레버 TV의 사랑입니다. 오늘 방을 어지를 겁니다. 제가 나연이 집 가면 안 돼요? 왜요? 뭔가 덜 어지러워. 아 뭐라고? 아 잠깐만요 사랑이 맞아? 맞아. 자 우선 책상을 먼저 어질러 볼게요. 왜 이렇게 많아? 했는데 짠. 제가 이렇게 완전 많이 더럽혔거든요. 과연 시윤이가 잘 치워질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봐요. 안녕. 자, 자 인사해 주시죠. 클레버 TV의 시윤입니다. 미션이 유쌤이 아주 행복한 미션을 줬어요. 네, 너무해서 너무 행복해요. 네, 시윤이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시윤이가 가장 좋아하는 멤버의 집을 오늘 아주 시윤이가 깔끔하고 예쁘게 만들어줄 차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시윤이가 오늘 가장 좋아하는 멤버가 누구죠? 사랑이. 네, 사랑이. 아, 살짝 지금 어금니를 깨우면서 얘기해요. 사랑이죠.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랑입니다. 네, 사랑인데 네. 우리 예전에 했었죠. 자, 우리 시윤이가 네. 어쨌든. 한 명을 맞췄기 때문에 오늘 네. 벌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의 집을 청소를 네. 갈 건데 사랑이 학교 앞에서 지금 사랑이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사랑이가 오면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사랑이 언제 이제 가볼게요. 가볼게요. 아 사랑이가 지금 오는 것 같아요. 오는 것 같아요. 또 숨어 있습니다. 아 또 언제 쩍죠. 아 재미없네요. 아 어쨌든 사랑이가 왔거든요. 아 사랑 오늘 어때요? 집을 어지럽혔나요? 네. 기분 좋았나요? 네. 시윤아 진짜 농담 아니라 채민이 편 땐 농담이었는데 시윤이는 오늘 진짜 못 갈 수도 있어요. 뭐요? 나연의 집은 정말 깨끗한 편이었고요. 오늘 진짜로 발 디딜 틈이 없다는 표현을 배웠거든요. 오늘 이게 무슨 소리야? 아 도착했는데요. 아 지금 눈을 한번 가려줘 볼까요? 뒤돌고 시윤이는 오늘 청소를 끝내고 갈 수 있을지 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이가 과연 얼마나 둘 셋 공개합니다. 정지하면 아니고요. 말문이 막힌 상황입니까? 행복합니다. 아 행복하다고. 사랑이 뭐 하는 거죠 지금? 와! 아, 이것이 바로 트위스트! 아! 아! 오늘 이거 보니까, 아, 한숨 쉬는 거 보니까 솔직히 지금 사랑이한테 어떤 감정이 들죠? 솔직히. 솔직히 얘기하시죠? 솔직히. 아, 너무 잘해줬네요. 아! 솔직히 오늘 사랑이 얄밉다, 안 얄밉다? 아 아직까진 안 얄밉다 알겠습니다. 안 얄밉다라고 했는데 자 청소하다 보시면 생각이 바뀔 수 있으니까 자 빨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랑이 뭐 어디 뭐 편하게 누워 있을래요? 침대에 누워 계세요. 아 편하게 점프. 아 사랑이 뭐 할 거예요? 옆에서 아 영화 보실 거예요? 아 그림! 자 오늘 시윤이 청소하는 모습 사랑이 작품 그럼 시윤이가 더 짜증날걸요? 네. 그림 너무 못 사랑아 그래.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윤이 그리자. 아 근데 사랑아 저렇게 볼펜 넣는 거 맞아요? 지금 그냥 저기 통에다 그냥 막 다 집어넣는 거 같은데 볼펜? 이렇게 꽂는 거예요. 아 맞나요? 아 그럼 사랑이 그림 그립니다. 아니 집을 어지럽히려고 했지 이렇게 집을 쏟아버리라고 하진 않았는데. 아 그래도 제가 조금 더 하려다가 참았어요 이게. 네?
우리 시윤이 지금 중학생 된 기념으로 참석하고 있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시윤이? 기분 너무 좋죠. 아, 기분이 좋나요? 아. 제가 지금 다음에도 할래? 교훈은 한 번이면 돼. 이번이 한 번 끝. 어, 그건 뭐죠? 뭐 치우고 계신 거예요? 이거요. 보석 십자수에. 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거는 이걸 안 엎었어요, 네. 다행히. 아, 휴일이 지금 외롭게 혼자와의 싸움입니다. 청소할 때는 힘들잖아요. 우리 노래 한번 해볼게요. 사랑이가 불러주면 참 아, 좋겠네요. 아, 사랑이가 뭐 노래 불러줄 겁니까? 우리 신나게? 오케이. Let's go to the sea, come on to the taxi, on the taxi, in my paradise. 좀 얄밉네, 소리. 이거 좀 많이. Let's get it 이렇게 불러 좀 얄밉네요. 어디에 둬야 돼? 침대 밑에. 네? 그렇고면 이거 뭐하러 그냥 침대에 다 그냥 밀어 넣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 그건 아니에요? 네. 침대 밑에 뭐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유. 이거 맞지? 어? 사랑이는 물건들을 침대 밑에 두는군요. 왜 계속 나오냐? 자, 아, 시윤이 열심히 지금 거의 다 치우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여러분들 한 60% 치웠거든요. 해 지기 전에 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아 근데 저 생각보다 잘 치우네. 맞아요. 시윤이가 본인 방도 안 치워서 그렇지 이게 막상 치우면 잘 치우네요. 시윤아, 이제 사랑이 집에 놀러 올 건가요? 올 거예요. 올 거예요. 책상 이거 좀 청소합니다. 몰라서 너한테 전화 걸 수도 있어. 근데 책상 이거 원래 이랬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시윤이가 열심히 치우고 있습니다. 마스킹 테이프 때문에 좀 무너질 것 같은데 너무 많아가지고. 시윤이가 이렇게 말이 없는 모습을 처음 봐요. 시윤이가. 네. 오, 책상은 정리가 좀. 네, 거의 책상은 지금 거의 끝난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청소하는 것보다 이거 위치 찾는 게 더 힘드네요. 이게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는 말도 없었지만 표정도 없어요. 지금 표정도 없어요, 지금 파우치 정리를 끝냈나요? 어, 거의 엄청 바닥에 이제 슬슬 여러분 슬슬 마루가 보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세요. 짜라라라라 라라라라. 자, 완벽하게 지금 깨끗하게 꺼냈거든요. 네. 사랑이 집 청소 완벽하게. 근데 잠깐만, 이불 열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죠? 열어볼까요? 오, 깔끔하네요. 오,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윤이가 완벽하게 치웠는데 시윤이 소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깨끗이 치워줄 수 있어서. 어, 저도 기술 겁니다. 지금 기술 걸거든요. 또 레슬링 기술 걸거든요. 너무 행복했고요. 네. 그리고 다음에 우리 집 와. 아, 지금 약간 이렇게 어금니를 물고 얘기했어. 다음에 우리 집 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집을 왜 가죠? 아, 놀러 오라.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윤이 방학 첫날이에요. 방학 첫날에 와서 사랑의 집을 치웠습니다. 사랑이, 우리 한번 그림 좀 보여주세요. 우리 시윤이가 청소하는 모습을 그렸거든요. 짜잔! 어? 진짜 똑같이 생겼는데 시윤이랑? 이거 사진 아니에요, 이 정도면? 완벽하거든요. 네, 좋습니다. 자, 청소하는 시윤이 모습. 아, 완벽하게 똑같이 그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고 시윤이도 벌칙을 잘 완수, 미션 완수 했고요. 우리 다음 게임에서 한번 또 여러 가지 벌칙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들 뭘 해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 아, 진짜 너무 깨끗해요. 호텔 됐어요, 갑자기. 와!
클레버 멤버가 되는 방법이나 아카데미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클레버TV를 검색해 주세요.